네, 이제 올리는 걸로 반등 다시 올리는 걸로 보면 두 번째 파동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양봉으로 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와야 매도를 찾기가 좀 좋겠죠. 네, 아직 은봉이 안 만들어졌고요. 네, 아까 전에도 호가창이 날라다녔는데, 지금 뭐 차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호가창은 네, 수치를 볼 수가 없네요. 근데 진짜 보면은 어떤 장기 투자를 하거나 그럴 거면은 버핏만 쫓아다니면서 하면 될것 같죠. 버핏이 뭐 샀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오르고 팔았다 그러면 지금처럼 난리가 나니까. 그만큼 뭐 버핏이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버핏 뭐 이제 밑에 수제자들 회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것만 따라가도 웬만한 수익은 볼수 있죠. 네, 그쵸.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렇게 네, 애플 주식을 매도를 빼버렸는데 네, 그쵸. 당연히 그렇긴 한데, 어차피 버핏은 그 장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는 거죠. 버핏이 그렇게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다 빼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다 빼야 되는 거고,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죠. 다 빼야죠. 다 빼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버핏이 뭐를 조금씩 사 모은다 그러면은 그걸 또 사야 되는 거고.
네, 버핏만 따라가면 네, 크게 뭐 손실 볼 그건 없었죠. 올해만 해도 뭐였죠? 뭐를 대량 매수를 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지금 여기서 살짝 올렸는데 여기서 그냥 빠지려나요? 네, 749.75 정도 자리가 있긴 한데요. 네, 올라왔네요, 다. 일단 미리 하나 잡아놓고요. 아직 842까지 가려면 좀 멀긴 했네요. 795.50도 자리가 네, 그 다음에 842, 그 다음에 878 정도 자리가 있네요. 청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일단 842도 네, 400틱, 500틱 가까이 내려가네요. 네,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니죠,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죠. 네. 알아서 축하하시고. 네, 일단 저는 조금 더 길게 그냥 쭉 가져가려고 했었던 건데, 네, 잘못 걸어놨네요. 네, 지금 중심선까지 찍고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한 파동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45분에 또 지표 발표 있으니까.
네, 풍경소리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은 오늘은 손절 안 잡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도 손절 안 잡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MIT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MIT로 잡다 보면은 지금 요런 구간은 못 잡겠지만 지금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네, 훨씬 더 이득을 보면서 잡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상방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중심선 위로 올리네요. 네, 요번에 체결돼서 살짝 빠졌고요. 이렇게 살짝 빠졌을 때 수익 청산을 하시면 되죠. 뭐 그걸 시장가로 잡았어도 40틱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915가 거의 다 왔는데요. 915에서도 또 한번 915.50 네, 바로 체결돼 버리네요. 네, 915.50도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봉 하나만 그냥 살짝 빼면은 40틱, 50틱 내려가거든요. 뭐 그런 거를
잘 보시고요. 쟤네들은 오늘 하루 종일 싸우네요. 낮에는 계속 잠만 자더니 갑자기 밤이 돼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금 잠시만요. 일단은 백틱으로 한 계약만 적어 놓겠습니다. 네, 뭐. 네, 강아지들은 소고기는 저보다 잘 먹죠. 이 손절 잡고 했던 부분들도 그대로 네, 수익일 때다 청산하고 그랬으면 다한 개, 두개 빼고 다 수익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진폭이 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1270틱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수익이 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죠. 네, 일단 지금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시 이거를 이만큼으로 올리고 있는데, 반절 이상을 지금 올렸죠. 네, 엄청나게 올리네요.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지금 뭐 순식간에 엄청나게 내렸었는데 반등으로 꽤 많이 올리고 있고요.
네, 장도 미쳤는데 애들도 미친 것 같네요. 네, 그냥 매도를 한번 볼걸 그랬나요? 아직은 뭐 추세파동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올릴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오늘 시가까지 네, 18389.25까지 올린다면 그것도 또 대박이죠. 내린 거를 다 올리는 건데. 거의 여기에 뭐 급락했던 부근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8327.75 정도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네, 다섯 개니까 여기서 빼서 맞추고요. 네, 100틱 넘게 올렸고요, 지금. 요 중간에 살짝 올려서 170까지 두번 파동이 다 그려지면 좋겠네요.
네, 8-9도 자리가 있긴 했는데 조금 애매해서. 네, 오늘따라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뭐 매매하는 시간도 그렇지만 오늘 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듯하네요. 별로 뭐한거 없이. 네, 미장 시작하고 좀 지나서 안정이 되면 빈 호가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네, 호가창이 날뛰고 있죠. 빈 호가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유튜브는 지금 그래도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한 5초? 5초, 10초? 네, 딜레이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유튜브로, 네. 유튜브하고 옆에 개인 차트 따로 켜놓고 보시면은 좀 차이가 심하게 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40 정도에도 한번 걸릴 것 같고, 075 정도에도 한번 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얌전해지고 있죠. 효과창도 약간씩 좀 빈효과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 네네. 애들도. 엄청나게 오늘 제가 본 중에 오늘 제일 많이 막 뛰고 난리 친것 같네요. 맨날 여자애는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그러더니 같이 뛰네요, 오늘은. 네, 지금 중간에 갇혀서 와리가리 하는데 자리들도 살짝 모질라게 안 찍고 있네요. 네, 이번에 내려오면은 중심선 자리 870.50도 자리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얘네가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870.50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어디 한 군데로 안 튀고 지금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횡보의 마지막 파동이 그려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 한번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그러고 나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리딩이 아니죠. 전 매매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 항생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정혜원 방송이니까. 네. 정혜원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오늘 매매하실 때는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자리 보고 있다 그 자리 오면은, 네, 따라 들어가는 게, 매도면 매도 따라 들어가시고, 딱 대놓고 올라오는데 매도 보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파동이 크니까요.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